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김시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보 경매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간성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던 국보급 문화재 두 점이 경매에 붙여졌거든요. 예. K옥션에서 오늘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유찰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씁쓸한 결과이긴 한데 오늘 이 그 국보급 경매 두 개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또 이번에 이 경매에 가상자산을 기부받아서 경매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던 국보다오라는 곳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보다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국보급 문화재가 경매에 나온 거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간성미술관 네. 측이 내놓은 거잖아요. 네네. 이 국보를 경매에 내놓은 이유,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이번에 경매에 나온 문화재는 고려시대 유물로 알려지고 있는 금동 삼전불감, 그리고 그 삼국시대 유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개미 명금, 동산 존불 입사 이거 읽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점인데요. 국보 73호와 72호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간성미술관 측은 미술관의 재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보 문화재를 경매에 내놓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경매로 확보한 자금으로 향후 간성미술관의 운영과 구조조정 등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결정이니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보급 문화재가 경매에 나온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매에 붙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경매에 내놓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기억은 하시겠지만 훈민자금 해례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걸 100억을 주고 팔겠다 뭐 이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간송미술관은 2년 전에도 보물급 문화재 두 점을 경매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보물 두 점에 대해서 일찌감치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경매에서는 유찰을 시켰고요. 이걸 30억 원을 들여서 국가에서 사들이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경매에서는 딱히 국립박물관도 매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뭐 물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뒤쪽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특이하게 국보다오라는 곳에서 가상자산으로 기부금을 모아서 한 100억 정도를 모아서 경매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도대체 이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관심이 좀 모아졌습니다. 대체 국보다오 이게 어떤 곳입니까? 이게 가상자산하고 뭐 NFT라는 용어까지 등장해서 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다오라는 용어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걸 약자를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DAO 이렇게 쓰고요. 네. 이걸 이제 DAO라고 읽는 거거든요. 영문 뜻 그대로 해석하면 탈중앙화 자율조직입니다. 네. 이거 풀어도 좀 어렵죠? 네. 블록체인이나 이 가상화폐라는 게 어떤 규제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서로 기록을 하고 견제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건데요. 굳이 이걸 감시하고 기록해놓고 하는 중앙기관은 필요 없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세계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놓은 조직을 다오라고 부릅니다. 아까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통 조직은 대표나 관리자도 있고 또 일하는 부서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일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원칙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라고 제안이 나오면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규칙을 정하고 이 규칙에 맞게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되는데요. 예. 이걸 블록체인 기술 내에서 구현을 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모아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국보다오는 국보급 문화재가 경매를 통해서 팔려나가는 걸 우리가 막아봅시다라는 명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국보다오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네. 자기들끼리 규율부터 자금 조달 방식 그리고 향후 경매에서 낙찰받은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지 등등을 블록체인 기술화해서 정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시민단체 네. 방크가 독도 알리기 뭐를 위해서 기금을 모아서 광고를 내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똑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 네, 네, 맞습니다. 구현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사실 추구하거나 뭐 모금을 한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매우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드 같은 걸로 돈을 모았죠. 하지만 이제는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네. 클레이라는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네. 이 300클레이 단위로 기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부의 하한선이 300클레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이걸 실제 돈으로 환산해보면 이게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00클레이를 기부하면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해 주는데요. 예. 국보 다오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NFT입니다. NFT는 이제 보통 대체불가 토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냥 국보 다오에 참여했다는 게 기록된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 증명서인 NFT를 발행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비용을 민팅비라고 또 부릅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동전을 주조할 때 쓰이는 주조비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부자가 낸 300클레이를 이 민팅비로 수취를 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모인 민팅비를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클레이라고 하는 단위가 네네네. 원래 이제 가상화폐 중에서 클레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아, 이제 뭐 비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을 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뭐 이더리움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클레이라는 가상자산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부를 클레이로 받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지금 그 좀 쉽게 들리기도 하면서도 네, 다시 저보고 네.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 못할 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아, 근데 이제 그 이분들도 나름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가상자산으로 그냥 사오면 되지. 왜 이걸 또 뭐 NFT를 발행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느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 가상자산으로 만약에 그냥 사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국보를 저희가 낙찰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엔 사온 국보하고 이 기초자산이 연결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상자산을 나중에 누가 팔아버리면 그 소유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경매로 아무나 사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국보다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네. 결국에는 막 소유권이 나뉘고 이 소유권들이 막 이전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유찰이 되게 되면 이 만들어낸 가상자산을 다시 현금화해서 돌려줘야 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역사적인 일을 했던 이 가상자산을 돌려주거나 혹시 없애버리는 문제가 생기면 역사적으로 한 일이 또 사라지는 것 같은 서운함도 생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고팔 수 없는 가상자산을 따로 만들기도 그렇고 기존에 쓰던 가상자산을 사용하면서 NFT라는 아이디어를 거기에 붙여서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증명서는 나중에 환불해주고도 남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보다오에 참여했다는 증명서도 가질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결합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NFT가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실 입찰에 못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 들어간 이유는 국보다오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경매 시작하기 불과 10일 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다는 것도 있고요. 예. 모금액은 현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5억 정도를 모았으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25억 그쵸. 원 정도를 모았으면 꽤 많이 모았지만 예. 다만 처음 이 국보다오가 출범할 때 적어도 50억 원이 모여야 입찰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예. 이 50억 원을 못 모으면 전액 환불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젯밤 12시까지 25억밖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참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유찰이 되더라도
NFT는 남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국보다오에 참여했다는 NFT를 그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지금 다오 같은 형태로 경매에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네. 지난해 미국에서 11월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서더비 경매에 미국 헌법 초판본이 경매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컨스티튜션 다오라는 곳이 만들어졌고 이게 실제 경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17,437명이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이더리움으로 모아서 경매에 참여를 했고요. 네. 결국 낙찰은 못 받았는데 캥그리핀이라는 시타델 헤지펀드 설립자가 4,320만 달러를 써내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도 꽤 큰 위협으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 여론도 크게 관심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캥그리핀은 자신이 낙찰받은 이 헌법 초판본을 박물관에 맡겨서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라고 마지막에 선언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아마 이 컨스티튜션 다오가 없었다면 그냥 자기 집에서 전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국내외에서 이렇게 다오라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실제 작동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향후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극단적으로는 대표가 없고 조직도 없는 회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등등은 남아있지만 네. 더 많은 시도가 생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돈을 낸 사람도 일정하게 네. 이익을 가져가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언급이 좀 있었지만 간송미술관 재정 문제 이것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간송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선 간송미술관은 이런 국보급 그리고 보물급 문화재를 소유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국가의 지원을 한 70억 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대구 간송미술관도 지금 만들겠다며 기공식도 했는데 이 규모가 꽤 큽니다. 내년 문을 열기로 돼 있는데 이 미술관에 400억 원의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2년 전에도 경매에 붙이는 행동이 있었거든요. 예. 보물급 문화재를 경매에 올리고 어쨌든 국가가 사들이게 한 전례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간송은 일제시대 서울 종로상권을 모조리 장악한 전국 최대의 보호였던 전영필 씨의 호거든요. 예. 당시 뭐 논만 4만 마지기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걸 평으로 보면 한 800만 평 정도 되고요. 예. 이 땅에서 연간 15만 원을 벌었는데 당시 서울 기와집이 1,000원이던 시절이니까 요즘 시세로 치면 서울 집값 10억 원이라고 하면 1년에 한 1,500억 원 정도를 버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 어쨌든 다행히 국외로 반출될지 모를 국보급 문화재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게 됐는데요. 네네. 후손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국가적으로 소중한 문화재를 관리해온 노력은 분명히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걸 약간 볼모로 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난 여론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 간송 장남인 전인것 씨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리 문제가 앞으로 더 숙제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일기 지금까지 김시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까지 울릉도독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최근 내린 비나 눈이 밤사이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위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특보가 발표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는 내일 간모레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1.4도 낮은 영하 6도,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0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도 낮은 3도, 전국이 1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과 충북,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모레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2.7도, 습도 55%,
KBS 58분 날씨 이규석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청자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무렵 국내 한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 휠체어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 당시 자율주행 휠체어가 나온다면 장애인과 노동자 같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그렇지만 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